헤비 영상에다가 아 나는 수직안 쓰고 조준기 쓰는데 이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사람인가. 북미에서 8700판에 윈팔 3000대면은 아시아로 따지면 유니컴쯤 되죠. 제가 옛날에 캐나다 갔을 때 그 똥컴 똥 노트북 하나 들고 갔거든. 성능 진짜 막 월탱. 그때 당시에 막 20프레임 나오는 노트북 하나 들고 갔는데 그걸로 와이파이로 월탱을 했는데 제가 레이팅이 그때 3000 몇이 나왔어요. 200트리 타가지고. 아 빨리 올라가. 어 돼. 돼. 돼요 그게. 그만큼 북미가 레이팅 올리기 쉬운 동네기도 하고 자주파가 별로 없거든. 뭐 아무튼 얘기를 이어서 하면은 수직안정기 효과가 제 옛날에 강의 영상에도 말했었지만 2킵 강의에서 에임 자체를 20% 줄여줘요. 에임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수직안정기가 달리는 전차는 그냥 무조건 타세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달아 그냥. 그 다음에 아 나는 수직안정기를 달아도 이거 조준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 탱크. 그런 탱크도 좀 있거든요. 뭐 스탈린 아니면은 몇몇 중전차들 중에서 에임 기네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조종기까지 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조종기는 차가 멈춰 있을 때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죠. 내가 멀리 있는 걸 쏠 일이 있는데 애가 조준이 길어 너무. 아이씨 이걸. 탄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 맞아 하오. 죽었네. 야 뭐야 라메 고폭 쏜다 얘. 아이씨 명중도 안 좋은데 주포 터짐. 대륙! 씨 맞을 리가 없고요. 이게 주포까지 나가가지고 대륙의 에임! 오케이 한세월이야 이거 조준하는데. 코멜성님 어서오시고요. 시진핑! 아이 씨팔! 이거 주포가 나가서 안맞아 안맞아. 아 모택동이라고 했어야 돼? 아씨. 아니 이게 에임이 어우 씨 맞췄다.
야, 탄속이 느려서 날아가는 게 보여. 아, 예, 어서 오시고요, 다들. 이거 포탑 안 뚫리는구나. 야, 저 물장인 줄 알았는데 일반탄으로 못 뚫네. 나올 거잖아, 사사야. 4달러. 아휴. 야, 큰일 났다, 이거. 기동이 뭐 맞질 않네, 이거. 그래도 주포 자체는 기존에 그 기존이 아니구나. 그112 종전차에 비해서는 잘 맞는 편이기는 해요, 이게. 조준 속도가 빨라. 그거보단. 야, 막을 게 많은 걸? 체력은 쟤네가 많아요, 지금. 방어 준비들을 하라고. 디펜더. 1캡 정도 올려두면 좋지, 지금. 야, 얘네 다 막으러 왔다. 아우 씨, 등산 힘들었다. 예. 루루 하나 어디 갔지, 근데? 루루 한대 어디 갔을까? 하이. 뭐야, 저기있어. 야, 풀피야, 씨, 세상에. 야, 노캡. 야, 노캡. 캡 풀어! 풀었다. 야, 역시. 역시. 일본인 같은데? 아, 클랜 명이. 키키오인데, 키키오. 자펜 넘버원. 숙사부터 날라갔어. 좋아. 스트라보가 잡았네, 결국 캐프네가. 감자 어서 오고.
띠용. 아우, 뭐야, 첫판에 에이스야? 비요트 훈장.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부품, 손상 및 승무원이 부상당한 상태로 전차 내구도의 80%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고 적전차를 최소 두 대 격파. 그러니까 전차가 걸레짝이 되고 이겨라. 어, 그거죠. 탑건 3800딜에 6킬. 순경 1700, 아니 스파 1700딜. 순경 1400대네요. 네. 할만하죠, 탱크도 그래도. 이게 약간 사람들이 똥탱이라고 기피하긴 하는데, 그래도 할만은 하긴 해요, 탱크 자체가.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확실히. 제 스타일은 오히려 112 쪽이지, 라인 전하기 더 편하니까요, 이게. 얘는, 라인 전하면 이제 차체 다 뚫려버리니까 문제지. 아무튼, 에이스였습니다.